중환자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누군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안타까운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권무룡 씨. 평소 아들인 자신보다 더 건강한 아버지였기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촌 오신다니까 안 떠올게, 아버지. 눈 한 번만 떠보고 가면 안 되겠어요? 한 번만 떠보고. 응?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을 수도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뇌출혈입니다. 예. 뇌출혈. 어떻게 뇌출혈이 오게 된 겁니까? 저 환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많은데 저 환자는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자연 발생한 뇌출혈입니다. 고혈압이 있던 환자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뇌동맥에는 뇌동맥류 같은 게 있었다가 아마 터졌었던 것 같습니다. 뇌사는 뇌의 기능이 정지돼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하셨던 아버지. 이제 아들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쓸 게 어디 있겠냐만은 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들이 그냥 죽으시면은 썩어가거나 없어져 갈 거지만 그게 꼭 필요하신 분에게 간다면 그분에게는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에는 우리 영감이 꼭 하겠다는 거를 말씀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해주고 싶어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 눈 없고 또 막 신장이 없어갖고 모든 이 내부의 속에 있는 거 다 참 저런 거 다 그래도 성은 사람들 돌아가시면 저런 거 기증하면 얼마나 좋겠노 싶고 내 역시도 죽으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죽으면은 나 장기 기증하겠어요. 내 모든 부분에서 하나라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것 바라면 얼마 남지 않은 작별의 시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오래도록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 수환 씨.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담고 병실을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남겨준 권무룡 씨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장기기증을 위해 수술실로 옮겨지는 권무룡 씨. 권무룡 씨는 모두 5명의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간과 신장, 각막을 기증하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15년 전 니콜라스 가족들은 이탈리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강도들이 쏜 총에 맞아 당시 7살이었던 니콜라스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아들의 죽음. 만약 여러분들이 니콜라스의 부모라면 과연 이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니콜라스의 부모는 이 고통의 순간에서 아주 특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많은 이탈리아 국민들을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남기고 떠난 7살 소년 니콜라스. 니콜라스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린 씨 부부가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 오면 가족 모두 특별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바로 꼬마 니콜라스입니다. 아, 니콜라스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됐지만 지금도 매일 생각이 나요. 아, 살아있으면 지금 21살이겠지만 제 기억 속에 니콜라스는 아직 7살이에요. 가족 모두에게 아픈 추억이 된 7살 소년. 여행을 좋아하고 늘 머리가 헝클어져 있던 곱슬머리 니콜라스. 니콜라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불의의 사고는 1994년 9월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막을 짓는 폭음이 들렸고 두 아이가 자고 있던 뒷좌석으로 총알이 날아들었어요. 여행지에서 당한 불의의 총격. 구급차에 실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니콜라스는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 그린 씨 부부는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니콜라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것입니다.